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중학교의 교사 황세롬이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일더스를 생각하고 시작한 동아리는 아니었지만 인천시 교육청에 일더스 홍보를 접하고 동아리와 접목시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다는 의도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생각보다 인천에 명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역사 문화 여행이라는 컨셉을 설정하고 읽고 걷고 쓰는 활동을 통해서 인천의 역사적 이야기나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씩 스스로 알아가는 재미와 함께 학생들이 살고 있는 인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과 관련한 서적을 학생들이 함께 읽은 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나눔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이후에 직접 서적에서 읽은 장소에 다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탐방을 가는데 함께 걸으면서 이동하는 시간이 친밀감을 형성하고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녀와서는 소감문을 작성하고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저희가 어제 학생들과 송도 일대를 탐방하고 왔는데 지나가던 시민분께서 다가오시더니 아까부터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함께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보인다는 칭찬을 해주신 일도 있어서 일거수 동아리를 더욱 다채로운 활동을 운영해야겠다는 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동아리는 독선 토론 부입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 갔다 왔던 장소들에 대해서 감상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느꼈던 기분, 소감 그런 걸 적고 이제 쓰는 거죠. 다시 한번 쓰면서 갔던 곳을 되돌아보니 정말 좋은 추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쓰기 활동을 하면서 앞에 갔다 왔던 곳을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읽고 걷고 쓰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송도 일대를 가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학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차이나타운을 그냥 짜장면 먹고 오는 그런 곳이라 생각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역사를 알게 되고 다시 또 한 번 거길 가니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역사와 전통이 느껴진 장소였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계속 같이 걸으면서 많은 것을 교감하고 느낄 수 있었고 또 책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 같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쓰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즐거웠던 활동이었던 것 같고 또 친구들과 또 친해지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